결정사에서 처음 만나 1년 만에 결혼한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결혼해도 트러블 없이 잘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결혼한 것인데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왜 외도를 하게 됐느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외도 안 했어도 이 남편 놈은 언젠가 있을 겁니다. 끊임없는 우열의 잣대로 부인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공허함이란 건 굉장히 무서운 거라니까요. 영원히 공허한 늪에 빠져서 죽을 겁니다. 자, 이런 고민이 왔습니다. 결정사에서 처음 만나 1년 만에 결혼한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외모나 조건이 서로에게 잘 맞았기에 연애 때 큰 다툼 없이 무난하게 잘 만났고 결혼해도 트러블 없이 잘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결혼한 것인데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설마 아니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고 제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진짜가 되고 알아봤더니 결혼한 지 3개월도 안 돼서 그 X와 만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생사람 잡는다고 왜 의심하냐고 오리발을 내밀었고 혼자 소갈이하며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걸 몰랐겠죠. 그 후 증거 모으고 변호사 선임하고 바로 이혼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추운 겨울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저, 새로운 만남, 새로운 인생 출발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저 안타까운 어떤 고민 사연이 왔는데요. 자, 이것도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일단 왜 외도를 하게 됐는가부터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쁜 놈 만나서 마음도 아플 텐데 왜 외도를 했는지 그걸 분석하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절대 그 외도를 합리화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코드 스타일이고 아마 그래서 저희에게 이런 고민을 의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스타일은 논리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분석해드리고 그 본질을 파헤쳐드리고 그래서 원인을 확실하게 이해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대안이 나오고 그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저희 스타일의 위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외도를 하게 됐을까? 이것부터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혹시나 모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나쁜 놈 맞습니다. 그렇게 먼저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 외도를 하게 됐느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공허한 결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도식을 보면 가운데가 비어있는 그림. 저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본질이 있어야 되는데 본질 없이 공허했기 때문에 남편 놈은 외도를 했을 겁니다. 그럼 저 가운데 있는 본질, 결혼의 본질, 더 나아가서 사랑의 본질은 뭐냐? 겉과 속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겉은 뭐냐면 외모나 스펙입니다. 지금 사연에도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외모나 조건이 괜찮았기에. 그걸로 사람을 만나는 거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겉만 채워져요. 이 속에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외모나 스펙이 아니고요. 비유법 속이 아니라 진짜 사람 속에 있는 신념, 가치관 또는 취향에 대한 겁니다. 사랑이란 것은 뭐냐면 이 속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좋은 말이고 이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외모 조건을 보고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걸 거치라고만 치부하십니까? 거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영원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영원히 채워지지는 않지 아세요? 일단 외모라는 것은, 조건이라는 것은 우열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내가 아무리 지금 젊고 예뻐도 상대방이 아무리 돈 많고 멋있어도 반드시 나는 늙게 돼 있고 나보다 더 예쁘거나 멋있거나 돈 많은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채울만 하면 더 나은 사람에게 눈이 돌아가면서 영원히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더 본원적인 얘기는 정말로 사랑으로 가슴이 가득 채워준다는 느낌은 뭐냐?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님한테 느꼈던 그 느낌이에요. 내가 이쁘든지 아닌지, 내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어렸을 때 받았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나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 즉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줬던 겁니다. 우열이 있는 세계에서는 있는 그대로란 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있는 그대로란 코드를 적용하려면 우열이 없는 부분이어야겠죠. 신념, 가치관, 취향이 본질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 부분은 그게 없어요. 우열이 없어요. 키로 간단하게 해볼까요? 키는 우열이 있죠. 누가 더 5cm라도 크면 큰 거죠. 물론 뭐 너무 과도하게 크면 또 그것도 열이죠. 어쨌든 센치를 가지고 정확하게 우열을 할 수 있죠. 반면에 신념 가치관은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진보적인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보수적인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더 우열합니까? 비교의 나라인 우리나라에서는 그마저도 우열하다고 싸우지만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교환했을 때 아, 네가 뭘 하든 간에 난 있는 그대로 받아줄게.
이런 게 사랑의 본질이고 이렇게 결혼했을 때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느꼈던 걸 느끼는 것처럼 무한한 자유로움과 무한한 채워짐이 느껴집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한 거냐? 지금 외모와 조건으로 만난 거예요. 가운데 본질이 없는 결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도를 한 거예요. 지금 외도 안 했어도 이 남편 놈은 언젠가 있을 겁니다. 끊임없는 우열의 잣대로 부인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보다가 더 스펙적으로 외모적으로 마음에 드는 친구가 나왔잖아요. 그럼 쪼르르 달려갔을 거예요. 언젠가 일어났을 일거리는 거란 겁니다. 제가 합리화하거나 외도를 변호해 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듣고 보면은 또 변호해 주는 것 같죠? 남편분은 외도할 만합니다. 아니에요. 다시 이 공허함이란 건 굉장히 무서운 거라니까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남편분 있잖아요. 그냥 놔두세요. 분노하실 필요 없어요. 영원히 공허한 늪에 빠져서 죽을 겁니다. 일단 1번, 공허함이라는 게 왜 그렇게 무서운지는 저희 100분 강연 풀버전 있어요. 그거 보면 인생의 가장 큰 불행감각이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 근데 내가 그거 볼 시간 없다. 진짜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뭐 100분짜리를 보고 있겠느냐. 그럼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분 있잖아요. 이 여자 만나다가 또 겉은 영원히 안 채워진다니까요. 또 외도할 거예요. 또 외도할 거예요. 네. 그렇게 수많은 사람한테 상처를 줘서 나쁜 놈 된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더 결정적인 얘기 드릴게요. 겉과 겉으로 만나잖아요. 상대방도 이 남자분을 겉으로 평가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분도 늙고 병들잖아요. 결국 버림받을 거예요. 끝도 없다니까요. 이게 거친 이유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공허의 늪에 빠져 살게 될 거니까 남편분한테 분노하실 게 아닌 게 저절로 인생을 거쳐서 응징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거대한 후회와 미련. 이분은 공허함을 그냥 방치시키는 분이거든요. 거대한 후회와 미련이 몰려와서 인생 끝날 때쯤 엄청나게 큰 타격과 함께 돌아가실 거니까 합리화가 아니라 이분에 대한 분노는 그냥 놔두시면 응징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꾸로 그럼 이렇게 자책할 수 있어요? 내 얼굴이 좀 못나서 남편이 외도하게 된 건가? 아니요, 그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결혼과 사랑의 본질은 외모가 아니라니까요. 외모는 끝도 없어요. 이건 우열의 세계예요. 거꾸로 전 세계 1등 미인이 아닌 이상 언젠가는 계속 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외모라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세계고 이걸 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이혼하게 됐다, 이걸 가지고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불성설이에요. 사랑의 본질은 가운데지 겉으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시고 흔히 드라마에 나오는 저는 그런 표현이 너무 싫어요. 남편 후회하도록 막 살 쫙 빼고 예뻐져서 돌아갔더니 남편이 후회한다? 그 뒷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래봤자 언젠가 우린 늙어요. 예, 네. 남편이 잠깐 돌아올지 모르지만 외모 보고 돌아오면 다시 외모 보고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1번 자책할 거 없다고요. 그냥 사랑을 모르는 남편을 만났던 것 뿐이고 외모로 다시 내가 우월해지겠다는 생각을 하면 본인도 영원히 공허의 늪에 빠지게 되니까 고민 보내신 당사자 본인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억지 합리화가 아니고요. 진짜 제가 이렇게 코드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참에 외적인 걸로 조건으로 만나는 사람 말고요. 물론 이것도 거치긴 하지만 사랑을 구성하는 요소라 외모를 아예 그냥 초월해라 이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 외모나 조건을 이제 좀 줄이고 겉으로 줄이고 본질, 즉 나의 우열이 없는 신념, 가치관 이런 것들을 본질을 알아봐주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세요. 그러면 진짜로 그 남편 놈분께서 평생 공허의 늪에 빠져있을 때 가슴 가득히 충만해지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느꼈던 이후로 한 번도 못 느껴봤던 그런 충만해지는 결혼 사랑을 하실 수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좋은 기회로 생각하셔라 라는 말입니다. 다 요약하자면 결국 이 말이에요. 그 남편 놈한테 집착하지 말고 좋은 기회로 삼으세요. 오히려 전화위복입니다. 너무 흔히들 하는 조언이죠. 근데 그 껍데기 밑에 있는 이 이유들을 들어보면 아주 진부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합리화하거나 억지 위로가 아니라는 거 느껴졌을 거예요. 오히려 이분, 이 상담하신 분한테도 제가 정신 차리게 말씀드릴게요. 공허하게 결혼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외도가 일어난 거고요. 오히려 외도가 안 일어나고 이 상태로 그냥 유지됐잖아요. 본인도 죽기 직전에 거대한 공허가 후회와 미련으로 몰려왔을 거예요. 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충만한 적 없는 결혼 생활을 했구나.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본인도 정신 차리시고 이제 외모 조건 맞다고 결혼하지 마시고 외모 조건 1차로 보시고 2차로 들어가서 이 본질, 서로 그냥 우열이 없는 부분을 있는 그대로 나도 받아줄 수 있는가, 상대방도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줄 수 있는가, 이 있는 그대로의 수용이 쌍방향으로 통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그런 사람을 못 만나잖아요? 그럼 결혼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싱글로 있는 것도 답입니다. 복수를 생각할 것도 없이 인생 긁어보면 자동 복수가 될 건데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외도가 일어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본질은 공허한 결혼이었습니다. 이 결혼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본질이 있는 충만한 결혼으로 탈바꿈 하시면 됩니다. 이혼이라는 거, 재혼이라는 거, 사회적인 어떤 시선과 틀도 힘들겠지만 저는 본질을 더 중요하는 사람이니까 그 밑에 있는 더 큰 본질을 가지고 해석을 해드렸어요. 물론 이 해석을 들으시고 어떤 행동을 취하실지는 본인의 자유지만 일단 저는 이런 해석으로 이성적인 위안을 드리는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스타일이라서 감히 이런 해석과 이성적 위안과 조언을 드려봤습니다. 저희의 어떤 이런 이성적 해석이 새로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 고민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